어제 여친하고 헤어졌다고? 아, 울고 있어야지 라이브에 왜 들어와. 교수님 29살에 처음 여자 사귀었는데 너무 착하고 배려심 있고 성격도 잘 맞고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고 다 좋은데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가요. 설렘이 사라지기도 했고요. 저는 결혼할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는지가 고민이에요. 잘 생각... 씨, 애정이 식어가는 거야? 편안해지는 거야?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연애를 하잖아? 그럼 열정적으로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막 정말 온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시간이 3년, 4년, 5년, 10년이 지나면요 당연히 그 마음은 편안함으로 바뀌어. 근데 생각해봐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편안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줘,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? 연애할 때는 막 내숭도 떨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엄청 예뻐 보이려고 하고 이거는 초반에 누구나 다 그래.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,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이렇게 편안해져야 열정적인 사랑에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요. 우정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야 30년, 40년을 살 수 있는 거지. 원래 부부지간이요,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해. 부부가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해. 내 여자친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나는 여자친구 말고 친한 친구 만나러 가기 때문에 얘랑은 맨날 싸우는 거야. 근데 이 내 여자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. 그러면 이 여자친구를 버리고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. 물론 여자친구를 만나서 얻게 되는 그런 것하고 동성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내 여자친구, 내 와이프여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서 내가 사랑이 정말로 식은 건지 아니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열정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요.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사람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편안한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갈아타기라거나 아니면 편안했었던 사람 놔두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피고 하거든요. 근데 편안하고 익숙해진다는 건 그만큼 친해졌단 얘기고 친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세상에서 쉽지 않아. 이거는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물론 편하다고 해서 너무 자기의 막 바닥까지 다 보이란 뜻은 아니지만 편안해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편안함과 함께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는 해요. 그렇게 편안해진 거라면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그 편안함 속에서도 또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자꾸 해야 돼. 성적인 거든 아니면 관계적인 거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. 그래서 정말 가장 친한 친구는 여자친구, 남자친구여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요.